뭐야? 일찍 오라더니 왜 아무도 없어? 유료 광고! 얼씨구, 오늘 광고까지? 오면 훈계 좀 제대로 해줘야지, 안 되겠어. 아니, 총맨망님! 저 잘생긴 벨치남은 누구람? 안녕하세요, 전 들레라고 해요. 니신지. 안녕, 난 벨루이라고 해요. 귀엽게 생겼네? 치, 귀여운 줄은 알아가지고. 근데 목소리가 왜 저래? 루이님은 이곳에 어인 일로? 약속이 있어서 아직 안 왔나 보네? 아, 네, 아직. 근데 은근히 반말이네. 어쨌든 종문. 아, 다들 와 계셨군요. 아, 총맨망님 뭐예요? 아, 죄송합니다. 오늘 광고비로 기부 좀 하고 오느라요. 기부? 오호, 기부 앤 테이크 멋지네요. 아, 오늘 광고라서 한마디 하랬더니 좋은 일 하셨네. 근데 보통 착한 일은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? 나쁜 일을 몰래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럼 벨루이 씨, 오신 김에 사연 읽어주시죠. 18살 고2 남학생입니다. 이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.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. 그게 좋겠어요.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톨게이트는 주변이 횡한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안 그래도 조용한 곳이 밤만 되면 더욱더 으슥하고 고요해진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말번 근무 때일이었답니다.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셨는데 차가 거의 없는 새벽 3시부터는 졸음도 쫓을 겸 그랜저를 하셨다더군요. 그런데 새벽 4시가 될 무렵 저 멀리 웬 빨간색 자동차 한 대가 진입했고, 어서오세요, 1200원입니다. 여느 때처럼 요금을 받으려는데 운전자는 창문을 겨우 손이 오갈 정도의 틈새만큼만 내리고는 새빨간 장갑을 낀 손으로 돈을 내밀었답니다. 어머, 빨간색 패트신가? 별난 사람이네. 어머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. 그날 이후 톨게이트엔 정확히 3일 간격으로 서로 다른 빨간색 차가 지나쳤는데, 의아한 건 운전자가 매번 빨간색 장갑을 낀 채 창문을 조금 내려 요금을 계산했다더군요. 어머닌 차가 계속 바뀌었기에 다른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지만, 아무리 생각해도 손이 오갈 정도만 내리는 창문, 빨간색 장갑, 빨간색 차,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 낮 또 아닌 새벽 4시가량 후미진 톨게이트를 지나치는 상황들이 우연치고는 이상하리만큼 너무 딱 들어맞았답니다. 그리고 이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되자 어머닌 빨간색만 보여도 이상한 상상이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한 어머닌 무서움을 무릅쓰고 그 운전자에게 이유를 묻기로 결심하셨죠. 그렇게 다음날 새벽 4시 역시나 톨게이트엔 차 한 대가 진입했습니다. 이번엔 새빨간 경차였는데 어머니가 요금을 요청하자 어김없이 그 운전자는 창문의 틈새만 열었고 빨간색 장갑이 보이는 순간 지금이야! 어머니는 용기를 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. 저 고객님,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? 그 어떻게 매번 새벽 4시마다 새로운 빨간 차를 타고 오시는 건지 궁금해서요. 그러자 운전자가 탄 차 안에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. 그리곤 네?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 어머니가 되묻자 갑자기 운전자는 엑셀을 밟더니 눈코뜰 새 없이 멀리 사라졌습니다.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. 과연 그 운전자는 왜 달아났을까요? 아이 뭐야, 갑자기 웬 퀴즈예요? 블래시 걱정 마요. 너무 쉽네요. 어머. 차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?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다? 이것밖에 없네요. 정답! 미스트롯 데스매치 보러 갔다! 땡! 뭐야? 맞춘 거 아닌가? 땡! 아, 물어본 거잖아요! 땡! 아, 장난 그만하고 힌트 좀 주세요. 그럼 아까 운전자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. 여기까지. 깨까 항복? 뭐지? 깽값? 보험 광고인가? 근데 왜 달아났지? 깨까? 정답! 졸음권 광고! 이거 먹고 잠 깨까 해서 깨까! 아, 두 분 거의 다 근접했는데 아쉽네요. 그럼 정답 영상 공개합니다. 어, 참느라 죽는 줄 알았네. 정답은 장염에 걸려 달아난 거였습니다. 아, 거의 맞춘 건데 아깝다. 뭐가 아까워요? 그리고 하나도 근접 못했는데 뭘 근접했대? 잠깐? 그럼 아까 그 남자가 중얼댄 건 무슨 말이지? 바로 K카 환불입니다. K카 환불? 저희 K카는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3일 이내라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량을 환불해드리기 때문입니다. 어라? 그럼 그 아저씨가 3일마다 차를 환불했다는 거예요? 완전 진상이네. 하지만 K카 아무따 환불제는 3일간 타고 환불해도 위약금이 없습니다. 다만 이런 좋은 서비스인 만큼 그렇게 악용하는 것은 불가하세요.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, 고객님. 고마워요. 잘 탈게요. 주문만 하면 차도 갖다주고 인간 세상 참 편하다니까. 어? 아까 약속 있다던 게 차 받는 거였어요?
아, 그럼 저도 차 하나 주문 가능할까요? 그럼요. 어떤 차 원하세요? 포장마차로 부탁드립니다.